안녕하세요. JB 아키텍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조기둥의 보강철근 배치입니다. 보이는 색과 같이 보강철근 배치는 두 가지 유형 단순화 배치했습니다. CAD 도면을 열어서 1C1과 1C2 두 가지 유형 기둥 일람표를 확인합니다. 3D 뷰창에서 배치된 보강철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강철근을 선택해 3D 뷰창에서 보강철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정보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추후 실제 작업을 하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산출할 물량 산출표를 잠시 확인합니다. 다음은 죽은 물량 산출표입니다. 1C1, 1C2 기둥별로 철근 물량 산출한 값입니다. 다음은 늦은 물량 산출표입니다. 이제 참고했던 뷰창들을 모두 닫고 먼저 기둥에 보강철근 패밀리를 배치하는 작업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철근 배치가 되어야만 배치된 보강철근의 물량 산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강철근 배치 프로세스입니다. 피복을 클릭해 설정, 보강철근을 클릭합니다. 다음 보강철근 배치 과정은 배치 평면, 배치 방향, 보강철근 세트입니다. 요소 혹은 면을 선택해 피복 설정을 합니다. 배치 평면은 설치할 작업 기준면을 결정하고 수평 수직 방향의 배치 방향을 설정합니다. 수직 수평 배열하는 보강철근 세트를 결정합니다. 첫 스텝은 피복 설정입니다. 피복을 선택해서 피복 설정을 합니다. 요소 혹은 면 선택을 결정하고 피복 두께를 결정합니다. 편집창에 점점점을 클릭해 피복 두께의 유형을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요소 선택하고 피복 두께 결정하고 보강철근을 클릭 후 다음 과정으로 보강철근 배치를 합니다. 이전 참고했던 모든 뷰창을 닫고 작업 뷰창 설정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보강철근 배치를 시작합니다. 먼저 CAD 도면 확인합니다. 기둥 타입은 1C1, 1C2 타입으로 단순화했습니다. 1C1 기둥부터 확인합니다. 기둥의 크기, 죽은 수와 죽은 직경 확인합니다. 수평 배열 죽은 수는 7개이고 수평 배열 죽은 수를 제외한 수직 배열 죽은 수는 5개입니다. 기억해 두기로 합니다. 1C1 기둥부터 보강철근 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피복 두께 설정부터 합니다. 구조탭 피복을 클릭해 피복 두께를 지정합니다. 피복 두께 설정은 요소 선택과 면 선택 중 요소 선택으로 합니다. 요소의 전면을 피복 설정하는 것입니다. 피복 설정 기본값은 25mm이고 추가 아이콘을 선택해 피복 두께를 45mm로 추가합니다. 다음은 보강철근을 클릭해 보강철근을 배치합니다. 보강철근 패밀리는 기본적으로 없으므로 패밀리 로딩을 클릭해 라이브러리 폴더에서 추가합니다. 라이브러리 구조부 강철근 모양 폴더에서 tsa-1.rft 파일을 선택하고 미리 보기 확인 후 로딩을 합니다. 로딩되면 피복 내부에 커서를 대고 설치 위치를 확인해 봅니다. 설치 전 특성창에 보강철근 유형을 지정해야 합니다. 유형 중 20mm 스트럽 유형으로 지정하고 피복 내 설치 위치에 커서를 가져다 놓고 클릭을 해봅니다. 경고창이 뜹니다. 구조 1층 뷰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성 설정을 해야 하는 알림창입니다. 먼저 뷰 템플릿 조정을 해야 합니다. 모델 화면 표시 작업창에서 제어하도록 하고 와이어 플레임으로 변경합니다. 변경 이유는 피복 두께를 요소 선택, 전면 피복 두께를 지정했기 때문에 철근 패밀리가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하여 확인을 위하여 3D 뷰 템플릿에서 모델 화면 표시를 와이어 플레임으로 변경합니다. 1층 구조 평면도에서 설치하고 3D 뷰에서 설치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설정은 뷰 깊이 설정입니다. 1층 구조 평면도에서 뷰 범위 편집을 클릭해 뷰의 깊이를 확인하고 0으로 변경합니다. 보강철근을 클릭해 보강철근을 설치합니다. 점점점 아이콘을 클릭하면 보강철근 유형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강철근 배치 전 배치 평면 방향 세트를 결정하고 배치합니다. 배치 평면은 보강철근이 설치되는 작업 기준면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배치 방향 결정입니다. 철근의 방향 즉 기준면의 수직 혹은 수평으로 배치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보강철근 세트는
보강철근을 연속 배열하는 방식을 결정한 후 피복 설정내로 보강철근 배치를 하게 됩니다. 옵션 중 고정 개수, 간격이 있는 번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보강철근 배치를 합니다. 먼저 피복 아이콘 클릭 요소 선택 확인, 피복 두께 설정을 확인합니다. 기본 선택은 요소 선택입니다. 보강철근 클릭하고 특성창에서 스트럽 디집을 확인, 설치할 배치 평면 중 먼쪽 배치 참조를 클릭합니다. 커서를 내고 설치할 철근 형상을 확인합니다. 다시 배치의 방향을 변경합니다. 피복의 방향 평형을 클릭해 확인, 배치 방향 중 작업 기준면에 평행을 클릭합니다. 커서의 위치를 피복 두께 주위로 상하좌우면으로 커서를 가져다가며 설치된 구부림 형상을 확인 후 설치합니다. 설치가 되면 평면과 3D 뷰창에서 확인하고 먼저 유형 편집을 클릭해 스트럽 구부림 지름 변경을 합니다. 스트럽과 표준 구부림 지름을 30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스트럽 구부림을 확인합니다. 지름 30은 죽은 직경 21을 고려해서 기입한 값입니다. 잠시 CAD 도면을 열어서 늦근의 지름과 간격을 확인합니다. 늦근 직경이 완료되면 늦근 간격을 지정합니다. 보강 철근 수정 탭에 보강 철근 세트에 배치 중 최대 간격을 100mm로 하고 100 간격으로 배치된 늦근 확인합니다. 최대 간격 100 간격으로 배치되면 수량이 41개 배치됨을 확인합니다. 늦근이 솔리드로 보이도록 뷰 가시성 상태 편집을 합니다. 특성창에 늦근의 가시성 상태 편집을 클릭해 솔리드로 보이기 체크하고 늦근을 확인합니다. 보이기 상태를 높음으로 변경하면 솔리드 형태의 늦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은 죽은 철근 배치입니다. 이번 과정은 죽은 보강 철근을 배치합니다. 먼저 피복 두께를 설정하고 주철근 패밀리를 라이브러리에서 로딩합니다. 구조 보강 철근 라이브러리에 til-0.rft 파일을 선택하고 미리 보기 확인을 한 후 로딩을 합니다. 로딩된 보강 철근을 선택 유형 특성 창에서 지름 22mm 주철근을 선택 지정합니다. 특성 창에서 특성 값을 확인합니다. D22 보강 철근 유형을 선택합니다. 커서를 대고 사전 설치 모델 뷰의 형태를 확인합니다. 배치 방향 중 피복의 수직으로 클릭하고 피복 내부의 커서를 가까이 합니다. 죽은 철근은 설치 기준면에 수직으로 배치되므로 죽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번에도 3D 뷰창에서 설치된 주철근의 가시성을 솔리드로 변경 후 확인을 합니다. 죽은 보강 철근을 선택하고 뷰 가시성 상태를 솔리드 가시성으로 변경해 확인합니다. 죽은 보강 철근이 솔리드로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연속 죽은 보강 철근의 수평 배열 배치를 합니다. 일일이 배치 언제 배치할까요? CAD 도면에서 확인하듯이 일시일기둥은 7개의 수평 배열 배치를 합니다. 기존 주철근은 삭제하고 7개의 수평 배열 보강 철근 배치해 보도록 합니다. 보강 철근 세트의 고정 개수를 선택, 개수는 7로 지정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피복 근방에 수평 배열의 설치 위치, 좌측변에 커서를 대고 위치 확인 후 클릭해 연속 철근 설치를 합니다. 다음은 하부 수평 배열 위치에도 같은 방식으로 주철근 배치를 합니다. 대략 배치를 한 후 고정 개수 배치부터 하고 세부 조정은 이동 툴로 이동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부 수평 배열, 보강 철근 세부 위치를 조정합니다. 죽은 직경에 맞춰서 스트럽 구부림 지름을 변경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50mm로 변경해 직경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지름이 커질수록 보강 철근이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죽은 직경에 맞춰서 지름을 22.2로 변경하고 확인을 합니다. 늦근의 참조선은 내면입니다. 죽음과 늦근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세로 연속 죽은 배열을 합니다. 잠시 늦근 패밀리를 선택해 늦근 패밀리 특성을 알아봅니다. 패밀리 편집을 클릭해서 레벨 뷰창을 열어보면
늦은 스케치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양 매개변수 특성창을 열어보며 여러가지 매개변수를 확인합니다. 치수비 C, D, E 치수값들은 늦근의 가로세로 폭치수임을 인지하고 후크의 길이 같은 시작과 끝부분 길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패밀리 편집을 클릭해 D심 유형 편집을 클릭해 구부림 지름과 표준 구부림 지름을 변경 확인합니다. 스트럼 늦근의 지름 매개변수 값은 주근의 지름과 일치시켰을 때 구부림 지름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세로 주근 수직 배열 보강 철근 배치를 합니다. 세로 주근 수직 배열 보강 철근의 배치는 배치 세트에 간격이 있는 번호를 선택해서 세로 주근 수직 배열 배치합니다. 개수는 5개 간격은 80mm로 합니다. 커서를 피복 두께 좌측 상부변에 대고 세로 위치해서 세로 주철근 세로 배열을 배치합니다. 왼쪽 배치가 끝나면 오른쪽 배치를 합니다. 주철근의 위치를 늦근 끝으로 이동합니다. 세로 배열 좌우 첫 주근 위치를 조정해 일치시킵니다. 일시일의 보강 철근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외곽 노란색 기둥은 같은 유형의 보강 철근입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강 철근을 배치할까요? 같은 유형 보강 철근 배치는 복사하여 배치를 합니다. 복사 전 보강 철근을 선택해 그룹화하고 복사를 합니다. 설치한 보강 철근을 모두 선택, 그룹화하고 다중 복사 배치합니다. 보강 철근 선택, 복사, 다중 체크해 나머지 7개소 기둥에 설치를 합니다. 이때 유형이 다른 일시인 곳에도 복사를 합니다. 다시 새로 설치하는 방법이 아닌 수정해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중앙에 있는 기둥 일시 보강 철근 배치합니다. 일시일 보강 철근을 편집해 일시일 보강 철근 완성합니다. 먼저 그룹을 해체하고 3D 뷰 일시일 작업 뷰 정리합니다. CAD 도면을 열어서 일시일의 주근수와 주근수 직경, 늦근 간격과 늦근 직경을 확인합니다. 주근의 수평 배열수는 8개입니다. 늦근은 13mm 200 간격을 확인하고 기억해 둡니다. 먼저 피복 두께를 확인합니다. 기존 지정을 했으니 확인만 합니다. 요소를 선택하여 피복 두께 설정 확인합니다. 늦근을 선택해 스트럽의 유형을 확인 13mm 스트럽으로 변경을 합니다. 유형 편집을 클릭해 표준 구부림과 스트럽 구부림 지름을 각각 30mm로 변경하고 변경 확인을 합니다. 다음은 수평 배열, 보강 철근을 선택하고 고정 개수를 8개로 변경합니다. CAD 도면을 열어서 세로 배열, 보강 철근 개수 6개를 다시 확인합니다. 세로 보강 철근을 선택, 고정 개수를 6개로 변경합니다. 일시 기둥 크기가 700 사이즈인 걸 깜빡했습니다. 일시 기둥을 선택하고 유형 확인, 일시 크기 700으로 변경 확인합니다. 다시 세로 철근 100은 배치 위치를 이동 배치합니다. 좌측 세로 철근 배치가 완료되면 우측 세로 철근 위치를 이동해 배치 완료합니다. 세로 주근 철근 배열의 첫 위치도 일치시킵니다. 주석 상세선 스케치 후 일치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로 주근 수직 배열, 보강 철근의 간격 있는 배열 개수는 6개로 변경하여 마무리합니다. 주근 보강 철근 선택하고 유형 변경을 합니다. 유형은 28mm로 변경합니다. 유형 이름을 D28로 변경하고 지름을 28로 변경합니다.
변경된 죽은 지름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늦은 지름을 변경합니다. 지름을 선택, 유형 편집, 스트럽과 표준 구부림 지름을 28로 변경하고 지름 변경된 늦은 확인합니다. 늦근의 스트럽과 표준 구부림 지름과 죽은 보강 철근의 지름을 일치시킵니다. 일시 늦근의 구부림 지름의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일시 수평수직 죽은 배열 철근의 유형을 D28로 변경하여 일시 2에 보강 철근 배치 작업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직경의 지름이 죽은 지름과 일치된 것을 확인하고 마무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JB 아키텍트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